건강의 기본을 지키는데 그 기본이 무엇이냐? 많이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그 백신이 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이 바이러스는 변종이 일어나요. 그러면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발생할 때마다 백신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그 백신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 그럼 누가 치료를 해야 되느냐? 내 몸속에 있는 이 면역이 하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이 백혈구의 작용에 의해서 면역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뭐냐? 체온이에요.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온의 상태를 유지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체온은 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체온은 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체온은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뭐예요? 힘이에요. 내 몸이 가동될 수 있는 것, 대사될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만큼이냐? 이게 이제 체온인 거죠.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이 36.5도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36.5도가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35도입니다. 체온이 약 1도 정도가 떨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면 1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36.5도인데 몸속의 온도가 39도에서 39.6도가 되면 암세포도 죽습니다. 그러면 이마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겉에서 재는 체온이 36.5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온도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건 거죠. 체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첫 번째가 과식이에요. 과식을 하잖아요. 소화를 시키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여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대사를 시키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의 체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몸 속에 열이 있으면 피부 표층은 찹니다. 왜냐하면 이 열을 밖으로 발산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차갑거든요. 그런데 내 몸속이 차면 밖으로는 열이 발생돼요. 그래서 아토피나 알러지가 있는 사람, 탈모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몸이 냉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몸속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야 되겠죠. 그러면 소화를 시키는데 에너지를 적게 써야 어떻게? 대사를 시키는데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체온은 에너지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온도를 따뜻하기 위해서 찜질방 가서 80도, 90도에 올라가는 데 가 있으면 내 몸속에 체온이 올라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오랫동안 노출돼 있으면 상대적으로 몸속은 냉해져요. 냉해지면서 몸에 있는 진액이 빠져나오면서 어지러움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체온을 올린다. 절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때 쑥으로 뜸을 뜬다라고 하는 것도 내 몸속 에너지를 올리는 작용을 하는 거고 옛날에 구들장에서 잠을 자는 것도 내 몸에 에너지를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찜질을 팩 올려놓고 전기장판 위에서 잠을 자고 하는 것은 절대 에너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에너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움직이면 근육을 움직여야 돼요. 근육을 움직이면 일단 에너지는 올라갑니다.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근육이 빠지게 되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지방량은 증가를 하고 근육량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체온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햇빛과 소금과 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햇빛을 하루에 1시간 정도씩 보셔야 돼요. 겨울 같은 때는 그래요. 빛 에너지를 단위를 룩스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10만 룩스예요. 겨울에는 태양의 강도가 1만 룩스예요. 10배 차이입니다. 1만 룩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간이에요. 그러면 겨울에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햇빛을 봐야 되는 거고, 이 빛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그 빛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이 조절을 잘 시키는 것이 소금하고 물하고 햇빛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흡할 때 마시는 공기, 산소. 이 네 가지가 핵심 물질입니다. 바닷물이 얼지 않는 이유는 소금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얼지 않도록 하려면 반드시 염분이 필요한 거예요. 물과 염분량을 잘 보충을 시켜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내 몸에 있는 파장 영역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육, 내 몸을 생하게 만드는 광선은 여기서 나와요. 육류는 내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내 몸 안에서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몸에서 똑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급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원래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역병이었어요. 전염병을 역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역병에 걸리면 그 마을이 몰살을 했습니다. 이 역병을 면한다라고 하는 것이 면역이에요. 모든 전염병의 문제로부터 면할 수 있는 게 면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에너지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기본적인 부분에 절대 과식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파장이 안 맞는 것들, 내 몸에 파장을 교란시키는 먹거리들은 삼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입니다.